한국과 아프리카 주요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비즈니스 서밋. 어제 한 아프리카 핵심 강물 대화 출범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히겠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등의 필수적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평소 한 달가량 걸리던 흑연 수급이 두 배 이상 늦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흑연이 풍부한 탄자니아 광산에 투자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탄자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 가즈하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가 가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파트너십에 가장 이상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